그런 말이죠. 우리 지금 세차에 꼭 필요한 도구들이 지금 있다고 해서 뭘 볼까요? 엄청 많이 담으세요. 이 박스를 차에 싣고 다니면 좋다는 거예요. 이걸요? 자, 일단 뭔지 봅시다. 이거 소주 아니에요? 소주. 예. 여기는 콜라. 차량에 콜라가 왜 필요합니까? 아, 녹슨 부분에 상당히 그 콜라가 효과가 좋습니다. 오, 그래요? 녹이 쓴 부분이요? 예, 크롬의 녹이라든지 예. 아니면 그 도장면에 살짝 생긴 녹 같은 경우는 콜라를 뿌려주고 문질러주면은 녹이 좀 제거가 잘 되고요. 일례로 녹슨 못을 콜라를 부은 컵에다가 24시간 담가 놓으면 예. 빼면은 깨끗해집니다. 오, 저는 이 콜라가 이 휠 닦는데도 또 좋다는 얘기를 들었고. 콜라의 무한 변신. 부식된 부위에 콜라를 부어준 후 타월로 문질러 주기만 하면 반짝반짝 새우꺼내 같은 모습으로 변합니다. 집에서도 저희도 이제 피자 같은 걸 배달시키면 이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네. 애들이 안 먹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변기나 세면대 뿌려둔 다음에 물로만 헹구면 반짝반짝해지거든요. 아. 그만큼 세정력이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김 빠진 콜라 그냥 네. 버릴 게 아니라 저희는 변기하고 세면대 청소했어요. 또 하나 있고 김 빠져도 상관없는 거. 김 빠진 상관없죠. 탄산만 네. 빠진 거니까. 네. 자, 우리 이호근 교수님이 먼저 집으신 소주. 이거 왜 어떤? 소주는요, 네. 풀 성분이 세정 성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통풍구의 통풍구 청소. 청소라든지 통풍구 담가가지고 사이에다 대고 동글동글 돌려주면 됩니다. 아, 이렇게? 예, 예, 살살살살 쭉쭉 안에까지. 아, 이렇게 깊숙하게. 예, 예, 깊숙하게. 어렵지 않구나. 네, 그게 생각보다 쉽습니다. 어휴, 야, 까매진 거예요? 까매진이요? 까매진. 야. 저게 근데 소주를 안 묻혔을 때도 저 정도 나오나요 혹시? 소주를 안 묻혔을 때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소주의 알코올 성분 때문에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예. 사실 이 먼지 자체가 미세먼지거든요. 네네. 예. 생각보다 이 먼지가 이렇게 오염된 것보다 굉장히 좀 심한 거죠. 와, 요것만 한 시간 하겠다. 어우, 이걸 우리가 다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